드론 부착을 안 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? 야 설마 수바 드론이 여기 있을 때 돌대 효과를 못 받아요 얘가? 이거 제가 또 스카우터는 제가 일리아칸 보낸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강화를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인은 못 쓰고 지금 트위치 광고료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좀 충전 좀 할게요. 얼마를 해야 돼? 딱 맞춰서 하고 싶은데. 딴딴딴. 왜 안 팔리냐 갑자기? 잠깐만 이거 한 3분만 기다려보고 뭐 안되면은 내려버리죠? 아 그냥 아부를 갔다 올까? 그게 나을라나? 다녀오자 그러면은. 잠깐만 더보기 할 뿐. 잠깐만 야 이거 4200골이면 더보기 다 되나요? 클골 없어 나 이거. 클골 없어도 돼? 아 안돼? 잠깐만 책 하나만 팔게요. 아니 이게 맞냐고 수바 던전을 도는데 돈을 써야 돼? 씨발. 아니 존나 이해가 안되네 진짜 게임이? 6000골 필요하다고? 아 잠깐만요. 아 팔렸다 팔렸다. 아 이거 월차리 로드님 아이 감사합니다. 고맙게 받을게요. 더보기를 못해가지고. 하드 1사 먼저 갈게요. 하드 1사. 하드 1사 먼저 갑니다. 하드 1사. 약한 편은 아니야. 사이클이 빨리빨리 굴러간다면은 막 그렇게 막 약하진 않아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딜을 뽑기가 짜증나. 그러니까 온몸 비틀어야 되는 게 그게 문제야. 막 딜이 이렇게 벌레 떼기는 아니거든? 근데 벌레 떼기가 안 될 거면은 몸을 막 비틀어야 돼. 는 몸을 막 비틀어야 돼. 우리 많이 많네요. 너덜트 잘 보고 있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주시나요? 너덜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지금부터 자네를 뽑겠네. 아 잘못 변신했어. 아 캬. 허접 킬. 역시 믿을 건 강화의 힘이군. 비단님 기술 내부 성공률 많이 떨어지시네요. 지금 이전 2패인가? 저번 주 성공했나? 저번에 커뮤니티에서 본 3관 드리블 짤.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. 간다! 뭐야? 아! 잠깐만, 씨. 아, 인벤 자기에서 한번 봤거든요. 아, 이거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. 안 되네. 아, 이거 막 샤샤샥 피하더라고. 드론 스킬하고 아발 동시에 써라고요? 아, 그거 불편해가지고 지금 세팅 갈아 엎을 거야. 야, 근데 이거 운영자는 솔직히, 아, 기술 스카 이거 드론 스킬 투사체 공속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야,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. 기술 스카들 이런 거 요구한 적 없나요? 이게 말이 되는 투사체 속도냐. 야 봐봐 님들,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드론 스킬 쓰지 바로 합작 땡기잖아? 드론 사라져.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거는 조금 에바 참친 것 같은데? 또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땡기면 얘가 쏘다가 사라져버린다니까? 출시 때부터 요구했는데 그게 2년 됐어. 안 해준다고요? 아니 좋네 에바인 것 같은데. 이게 확실히 캐릭을 여러 개를 키워봐야 돼. 그래야지 이게 납득이 되네. 왜 기술 스카들이 수바 우라통이 터지는지 이해가 됩니다. 직접 해봐야 돼. 아 우라통이 터지네 진짜. 간다. 떼굴 떼굴. 팩트는 또 아 안돼 안돼. 수박 카운터를 못 친 죄. 그지 같은 게 게임이 좋네. 판정이 좋은 게 여기서 내가 탁 쳤지? 지금 피한 상황이잖아? 근데 총 쏘면서 뒤로 밀려가서 맞아서 날아감. 쓰잘데기 없이 이런 거는 존내 판정이 좋다니까. 자, 악세 좀 사자. 버그인가? 야, 이거 품질이 왜 다 100이냐? 버그인가? 다음 주에 일리아 칸이네요? 뭐야? 얘 다음 주에 일리아 칸이네? 자 일단 오늘은 스카우터 드디어 메모리를 하는 날이 될 것 같고요. 와 엄마 장기 100 빠버렸네. 수벌거 이거 1580을 찍었네요 결국에. 1580 찍었고 자 이로써 드디어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.
일리아칸 진짜 12캐릭이 완성이 됐고요. 일단 이 친구를 잠깐 소개를 시켜줄게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 스카인데 422 기술 스카입니다. 왜 422냐? 스킬 색깔 봐봐. 노란색 4개, 파란색 2개, 보라색 2개, 422. 얘 사이클은 단순합니다. 과충전 배터리로 공증해주는 거고요. 저기 이펙트임, 놀랍죠? 하여튼 단순해. 얘 던져놓고 돌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속을 띄워야 되는데, 이 캐릭 같은 경우에가 고치명이에요. 신속 보면은 공속이 지금 공이속이 11%밖에 안 되지. 아니 이따님 수바 2속 이거 어떻게 띄웁니까? 갈망 12% 플러스 기동 타격 날렵함에서 6초 동안 이동 속도 증가 20%를 받으면은 풀 2속 돌대 풀 효과가 나옵니다. 공증률이 대충 18%고요. 그래서 이 구르기를 활용해서 돌격 대장 효과를 받으면서 딜을 하는 거다. 근데 이 기동 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번, 두 번, 세 번 구르기에만 이동 속도가 증가돼. 체인 스킬입니다. 체인 스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누르는 이 공격에는 날렵함이 적용이 안 됩니다. 다시 구르기에는 날렵함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일반 스킬에 들어있는 이 뚜두두두두두 공격, 이런 뚜두두두두두 공격에 재장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은 이동속도가 5%까지 증가가 되는 재장전 효과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시너지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서 날렵함으로 이동속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, 그리고 아까 재장전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,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계속 유지해주면서, 그렇게 딜을 해야 1인분이 나오는 갭 아름다운 캐릭입니다. 그리고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겠다만 드론 스킬을 쓰면은 드론이 저기서 멈춥니다. 저기서 멈춰요. 그래서 항상 X키를 땡겨서 눌려서 드론을 땡겨줘야 되는 그런 캐릭이에요. 만약에 내가 뉴비다,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을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썼다, 이렇게 쓰고 뭐 드론이 일로 왔어, 와 각성기 써야지 하면 각성기를 이렇게 쓰면 각성기가 여기서 터집니다. 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아름다운 캐릭입니다. 선생님 질문 있어요. Z키는 어떤 효과인가요? 그거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. 지금 이 캐릭을 2레벨까지 키워놓고 가장 숨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, 지금 운영자는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약간 다이나믹한 전투를 이런 식으로 해라 이건 것 같은데, 이게 문제가 있어요. 이 시브럴탱 드론 공격이 존내 느립니다. 지금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쏘다가 합작을 바로 땡겨버리면 이게 끊깁니다. 나가던게 나가던게 좀 끊겨요. 지금 공속이 없어서 좀 이모냥인데, 카페 쓰고 어나일 써버리면 나가다 끊겨버립니다.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거는 드론 스킬 투사체 공격 속도 증가예요. 이거 공속 비례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으로 증가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니면 드론을 두 마리를 주던가, 합작용 드론하고 뭐 하나 하고. 선생님 틀리셨어요. 드론 부착 안 하면 기술 가격률 적용이라 돌대 효과 빠져요. 드론 부착을 안 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? 야 설마 수바 드론이 여기 있을 때 돌대 효과를 못 받아요 얘가? 뭐 하여튼 이런 캐릭입니다.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딜을 잘 뽑아.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딜이 한두 끗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. 진짜 얘는 난이도가 좀 많이 있어요. 일단 키워보니까 그래. 키우기 전에 그냥 무지성 피아노 캐릭인 줄 알았는데 그런 캐릭이 아니야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딜을 하면은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가 아니라 불편해요. 그냥 불편한 캐릭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상향이 되는 게 맞다.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. 뭐 확실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캐릭이. 근데 얘는 기술 스카는 그냥 불편합니다. 그냥 불편해요. 불편해. 솔직히 이 캐릭 키우면서 마음에 들었던 건 따닥따닥 소리하고 뭔가 그 약간 진짜 뭐 총 쏘는 애? 얘는 좀 칼질을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뭐 다시 이렇게 재조립을 좀 해주던가. 잔열 먹는 거 일리아칸에서 꽤 봤을 거야. 그거 왜 보냐면은 일리아칸까지 기술스카 키운 사람들 숙련도가 장난이 아니야. 님들이 막상 기술스카 해보잖아. 이게 좀 빡세요. 이게 되게 불편해. 이게 잘하는 기술스카들은 딜을 잘 뽑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캐릭은, 이 캐릭은 하여튼 그런 느낌이다. 한번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머님 맛도 좀 봐주세요. 야 엉모닝은 진짜 미안하다. 엉모닝은 내가 키워봐야 내가 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안 키웠으니까 할 말이 없다. 야 솔직히 제가 아까 조금 쓴소리를 많이 했긴 했는데 존나 재밌긴 해요. 캐릭이 이게 사람이 원래
선천적인 M성향이라 그런가? 아니 수박 매운맛이 좀 좋긴 해. 재밌겠네. 일약한이 재밌는 거야? 수박 캐릭이 재밌는 거야? 아 존나 재밌네 갑자기.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이슈가 있는 캐릭입니다. 이 캐릭이 기술스카의 보편적인 메타 세팅인 422 세팅과 332 세팅엔 파괴가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그 파괴가 배터리 하나 요거 파괴 하나입니다. 그래서 보통 기술스카드는 급작스러운 파괴가 필요할 때는 보통 변신을 해서 파괴를 한다. 뭐 대충 기술스카 이렇게 키워봤는데 이 캐릭은 내가 봤을 때 총평을 내리면은 확실히 비전은 있는 캐릭이야. 손만 대주면은 좀 이것저것 가장 큰 이슈인 배터리 이슈하고 드론 투사체 공속 이슈 뭐 이 두 개 정도? 아 이 캐릭은 매운 떡볶이야. 그냥 존내 맵기는 존내 매워. 그냥 무슨 마약 마냥 계속 먹게 되거든? 근데 속이 타 막 이 막 위가 상하는 거지. 막 위염 걸리고 막 약간 그런 캐릭.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뭐 이런 플레이 이런 제약 요건이 있지만 좀 스피디해서 좀 재밌긴 하거든요. 뭐 키우고 싶으면 한번 키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약팔이는 못할 것 같아. 여기 지금 스카 유저분들 있죠?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공감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? 다 공감할 것 같은데? 잠깐 키운 나도 그런 부분이 불편한데 저 사람들은 수가 오죽하거든요. 저거.